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부터 목표 주가 상향 나온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갑진년, 오늘은 멀리 볼 것 없이 1분기 내에 주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 함께 보시죠. 정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일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번 주 내로 8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일단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4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개선 덕분인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인 DS는 영업 손실이 전분기 3조 7천억 원에서 4분기 6천억 원대까지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휴대폰인 MX 부문은 이익이 줄어들 전망인데 휴대폰은 3조 3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신규 주주 환원 정책도 나옵니다. 지난 21년부터 23년까지 있었던 3개년 주주 환원 계획이 종료된 데 따라 1월 말에 있을 실적 설명회에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프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일부 제품군에서 점유율을 경쟁사에 역전당한 상태인데요. D램 역시 점유율 역전이 보시다시피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이 상황에서 삼성의 대응 전략이 4분기 최대 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출하, 즉 4분기 매출 극대화의 노력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시 SK하이닉스와의 D램 격차를 확대했다는 게 증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메리츠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까지 높여 잡았는데요. 1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증권가의 분위기 참 좋습니다. 최근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난해 종가는 어땠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78,500원에 소폭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1월 1일 개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살펴보시죠. 네, 78,500원의 보합권,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리츠 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 9만 5천 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20% 가까운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볼 리포트는 한미약품입니다. 한양증권에서 메쉬 대장주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메쉬라는 것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의미합니다. 이 메쉬 분야에 있어서 한미약품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라면서 한국의 메쉬 대장주일 뿐 아니라 글로벌리로도 탑티어에 달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의 기대감이 몰릴 수 있는 시기는 올 1분기라고 밝혔는데요. 1분기 일라이 릴리의 임상 이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미국의 메드리갈 파마슈티컬스도 3월 최초의 메쉬 관련한 치료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쉬 관련해서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은 메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인데 머크의 기술 이전을 했고 또 2025년까지 임상시험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에포시페그 트루타이드입니다. 이것은 삼중작용제인데요. 임상 2, 비상을 진행 중이고요. 유사한 치료제 가운데서 한미약품의 임상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대규모의 기술 이전 딜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한양증권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한양증권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많이 높였습니다. 기존 42만 9천 원 대비해서 20% 가까이 상향 조정하며 50만 7천 원을 제시했는데요. 최근 제시된 증권가 목표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약품 역시 지난해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도 지난주에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주간 기준으로 8% 넘게 뛰었고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4% 가까이 뛰었습니다. 35만 2,500원 상승으로 장 종료했는데요. 그렇다면 신년 장 개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오늘도 소폭의 상승 강보합권에서 개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35만 3천 원에 장 출발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이었습니다.